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습니까? 네? 연애해본 적 있냐고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맞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폭행죄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안다? 그럼요. 그리고 국회의원님 아드님이신데 두루두루 이쁜들 관계도 있고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연애. 그럼 진한 스킨십을 나눈 적도 있었겠네요. 20살이 넘은 성인이니까. 대반장님,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사건 당일 증인의 마음가짐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날 밤 도영진 군과 단둘이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제법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영진 군의 집까지 따라갔죠.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 있다니까 묻겠습니다. 그날 밤 도영진 군과의 스킨십이나 혹은 더 깊은 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인격 모독입니다. 변호인은 자극적인 억측으로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바로 성폭행입니다. 핵심은 강제성이 있었느냐, 자발적이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계속하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많이 취했었고 선배를 편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런 관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예상했습니까? 손잡는 거? 그 정도? 쎄쎄쎄 정도만 예상을 했었다. 과연 그랬을까요? 진짜 쎄쎄쎄 정도만 생각했던 걸까요?